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6동에 위치한 최신축 다가구주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건물은 내 집 앞 도로가 10m입니다. 어느 동네든 골목길에 10m를 접하고 있으면 그 동네 대표 골목이라고 설명을 드렸듯 오늘 건물 대명 6동 중에 유일한 10m를 접하고 있으며 10m를 접하고 있기에 골목 상권인데도 상권이 살아있습니다. 내 집 바로 옆으로는 중앙시장을 끼고 있고 이 지역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명역까지는 400m 거리로 도보 4분이면 충분하고요. 안지랑역은 향후 4호선 트램이 지나는 곳으로 더블역세권역이 되는 곳입니다. 주변으로 수많은 관공서와 학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 있고 내 집에서 북쪽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고 내 집에서 남쪽으로는 압산수론도로가 있어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건물의 가구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1층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1가구와 3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2층과 동일하게 원룸 1가구와 3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은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로 총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 내 집 앞쪽으로는 이제 중앙시장을 끼고 있으며 좌측으로는 이제 계룡 리슈빌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곳은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생활 인프라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은 대리석과 스타코플렉스로 시공이 되어 있고 건물 전면부 보시면은 4층보다 조금 더 높게 건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높이가 다른 건물에 비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총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8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면 이제 인도 블록으로 시공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 청고 보시면은 SMC로 마무리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청구 보시면은 에어컨 시대기들도 깔끔하게 이제 매립이 잘 되어 있고 CCTV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뒷면에도 보시면 이제 스타코플렉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하단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도 쪽에 보시면은 롱브릭 타일로 이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매지를 하나하나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비용 만만치 않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공법이고요.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제 한쪽 벽면으로 CCTV 매립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자, 위에 보시면은 이제 천장에도 이제 나무 목재로 깔끔하게 시공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2층에는 이제 원룸 1가구와 3룸 2가구 총 3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3층 역시 2층과 동일하게 원룸 1가구와 이제 3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세입자방 지금 현재 준공이 아직까지 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3가구가 이제 임대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제가 지금 들어왔는 곳은 3룸 1가구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방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면은 중문이 3면동 중문이 되어져 있고요. 신발장, 뚜껑된 신발장 헤드폰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거실이 되고요. 거실 한쪽 벽면으로 이제 별거리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 욕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이제 큰 방, 안방 여기 보시면은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방 쪽에도 이제 별거리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준공이 아직 이제 덜 됐기 때문에 소음이 오늘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은 작은 방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방마다 3룸에도 방 두 개, 그리고 이제 거실 쪽에 보시면은 벽걸이, 에어컨 세 대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옵션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3룸인데도 불구하고 냉장고도 들어와 있고요. 가스레인지, 그리고 베란다 이제 보시면은 세탁실 겸 베란다죠. 세탁기와 이제 건조기도 이렇게 옵션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러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룸에는 보통 이제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이제 옵션이 보통 보면은 이제 가스레인지하고 에어컨 그 두 가지 옵션이 이제 보통 들어오는 게 다반사인데 오늘 건물은 전체 옵션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에는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유소, 그리고 왼쪽에 원룸, 이제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들어서면 우측으로 이제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된 3칸짜리 생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 오늘 이제 건물 준공이 아직 이제 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공사가 이제 한참 진행 중이라서 소음이 이제 꽤 컸던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세대 거실이고요. 거실은 이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낮은 건물들로 인해서 조망권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앞산 전망도 굉장히 멋지게 잘 나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는 전체적인 화이트톤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불호 갈리지 않은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실링팬을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이 실링팬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구석구석으로 바람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은 구석구석으로 따뜻한 공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녀석입니다. 자, 요즘은 조명 트렌드도 오늘 건물처럼 여러 개의 3인치 메리등으로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3인치 조명 주변으로는 이제 간접등이 은은하게 분위기를 살리고 있고요. 거실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화이트 싱크대가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구 가스레인지 들어있고 위쪽으로 이제 후드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잘 나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 이제 개수대 넓게 굉장히 잘 빠져있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 불편함이 없을 걸로 보이지고요. 아일랜드 식탁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밑쪽에 보시면은 이제 밥솥이라든지 전기레인지 이제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식탁등도 굉장히 심플한 등이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주방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건물 1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복층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층 계단 밑으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주인세대에 이제 가족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되어 있고요. 샤워실 옆으로 이제 샤워기도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잘 갖춰져 있고 환기창 역시 나 있습니다. 자, 거실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안방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안방 쪽에 보시면은 이제 벽걸이 에어컨 한 대 되어 있고 오늘 안방은 이제 정남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방 일조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안방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하고 습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하고 이제 싱크대 중간 쪽에 여기 보시면은 세탁실 겸 이제 보일러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어떤 가구와도 잘 어울리는 화이트톤 계열 주인 세대 오늘 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이제 완만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느 복층하고 틀리게 여기 핸드레일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층 층고도 제 키가 183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똑바로 서 있어도 머리가 닿지 않게 복층도 굉장히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측편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러 개의 수납 공간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복층 역시 이제 정남향 쪽으로 창호가 이제 두 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일조량 굉장히 좋고요. 복층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6인치 매립등으로 군데군데 매립등을 이렇게 매립을 잘 해놓기 때문에 굉장히 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복층 공간에도 이제 에어컨 한 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명육동 중앙시장을 끼고 있는 최신축 건물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개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제 원룸 3가구, 3룸 4가구, 주인세대 총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이제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지 면적 243제곱미터, 구단위로 73.5평, 건물 연면적 399제곱미터, 구단위로 121평, 사용 승인 2021년 12월 17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이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 돼 봐야지
이제 정확한 사용승인 날짜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난방은 이제 도시가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금액 16억 5천, 융자 6억 5천, 보증금 5억 2,500에 인수가 4억 7,500만 원, 월 수입 505만 원에 은행 이자 190만 원, 은행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315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 매매 금액이 16억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3.5평. 요즘 다른 신축들은 73평일 때 보통 20억 정도의 이제 호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건물 16억 5천,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굉장히 싸게 나와 있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보이지고요. 자, 오늘은 대명역에서 400m 거리로 도보 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최신축 다가구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